까꿍. 선생님 새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 까소미가 여기에 걸려 있었어요. 이 나뭇가지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더라고요. 아기 새다 보니까 어미를 한참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 많이 빨개서 피난 거 같고요. 근데 원래 글씨 입술은 원래 빨갛대요. 안녕. 건강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다 닦았어요. 오케이. 다 왔다, 다 왔어요. 이거 교실 들어가서 우리 꿈풀이 까소미 줄까요? 네. 정말 맛있게 먹어. 잘 모르겠는데 어제도 왔었거든요? 네. 저 친구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부모의 가능성이 높아요. 까치둥지가 보여요. 저는 이소를 한 것 같아요. 어린 새의 털이 있는 거 봐서는 최근까지도 여기서 포육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소하기 전까지 여기서 이제 생활했던 개체가 거의 확실합니다. 까소미 안녕 하자. 까소미 안녕. 굳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가지와 나무 끝을 타고 꾸준히 어미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소를 할 겁니다.